네.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어디세요? 멀리 계세요? 여기 인천 쪽이에요. 오, 멀진 않네요. 누구 거 보실 거예요? 될 거야. 몇 년생이세요? 79년생. 아, 79년생이세요? 네. 김희생. 몇월 며칠이에요? 음력 9월 20날이야. 9월 20일이요? 그냥 집에 노세요? 하시는 일 없이? 시는 언제세요? 시는, 태어난 시간 아세요? 4시 반. 오후 4시 반이요? 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성마녀. 김씨야. 네. 제가 봤을 때는 김희생의 9월 20일이면은, 자, 사주상으로 조상에서 잘 실리는 사주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어디에서 보면은 뭐 신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사주 갖고서는 신받아야 될 거가 아니면 한지 걸로 기대는 다 꼽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꿈을 어떤 꿈을 꾸시는 거예요? 어디 뭐 이렇게 꼬막꼬막 계속 산 같은데 자꾸 뭐 어디로 올라오라고 자꾸 그러고 뭐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처가집 같은 그런 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꾸고요. 뭐 나무 위에다가 뭐 조기 같은 거를 올려서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뭐 이런 꿈도 꾸고 자꾸 이렇게 어디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 또뭐 이렇게 약간 옛날 말로 하면 이렇게 쩍지신 분 있잖아요. 그러신 분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뭐 선산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자꾸 하시고 뭐막 그런 꿈을 좀 되게 많이 꾸고 몸이 좀 자꾸 이렇게 따라앉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게끔 네 자꾸 그래서 내가 얘기, 저기요, 저 청풍김 씨이신 분은요, 시험 받는 게 아니라요, 오래 아파요. 뭐래요? 예, 아프시고요. 이제 아파서 누우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상에서 찾아오셔서 당신 일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나오는 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올라와라 조상에서 보여서 뭘 조기를 보이고 어쩌고 하는 조기는 제상에 항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조기라는 거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겁니다. 어느 제상이든지 간에 올라가는 거고, 물론 저기 조상에서 이 김희생의 9월 20일이면은요, 조상에서 잘 타는 사주는 맞습니다. 그지만은 기대 꽂고 방울부채 흔들어란 사주는 아직 약합니다. 그런데 올해 운세를 봤을 때는 올해는 몸수 일수에서 있잖아요. 한번 누우면 못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상에서 선몽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풍김 씨네가 윗대에서는 내가 빌고 갔던 할머니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빌었던 할머니가 있단 말입니다. 들었어요? 얘기 들었어요. 얘기 들었죠? 이렇게 공들이고 저기 할머니 시주따지 저기 모셔놓고 있었던 할머니가 있어요. 세존따지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미리 선몽을 했어요, 지금. 당신 살려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 누우면 못 일어난다. 오래 갈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요. 가까운 데 저기 선생님 찾아가셔서 조상님 전에 살려달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여기 와서 그냥 민필님한테 전화하셔갖고 그냥 점사 볼 일이 아니에요. 점사 볼 일이 아니시고 지금 빨리 하루라도 찾아가셔서 살려달라고 조상님 전에 얘기하실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도 빌었던 할머니가 선몽을 하시는 거라고요. 바쁘다, 바쁘다. 내 자손 살려야겠다.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어디 가서 무슨 조상 뭐 기대 꽂고 살려달라고 무슨 얘기냐고 그래요, 지금. 내 새끼 살려달라고 내 새끼 지금 누우면 못 일어난다는 얘긴데 헛소리들 하고 앉았어. 응? 점사 다 봤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청풍김 씨는요, 올해 이거 하나면 당신 모르겠어요. 내년에 나 보실지요. 내년에요?
그러니까요. 올해 어디 가셔가지고요. 저기 조상님이 미리 선물하시는 거니까요. 저기 가서 일하세요. 살려달라고 조상님 좀 찾아가셔서요. 예, 그거 할머니가요. 당신 살려주려고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신들 받아서 놀려달라고 잡수겠다는 게 아니고 내 자손 살리려고 그 선물하시는 거라고요. 당신 살리려고. 할머니가 확 화를 내네. 그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까짓 거 상 한번 차려서 내가 먹자고 너한테 왔겠냐 그러잖아요. 어?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미련한 거서 모르냐 그러잖아요. 저기 어디 가까운데 가셔서 잘 아시는 분 있다든가 그러면 가까운데 찾아가셔서 자세히 잘 보세요. 보시고요. 그리고 올해 가서 올해 대수대명 치세요. 대수대명이요? 네. 그런 거는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는 제가 방송인데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서로가 예의가 아니죠. 그거는. 네. 전 확실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예의가 아니죠. 아, 제가 잘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전화상사는 네.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러니까는 그 다다익성이니까요. 내가 성의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많이 차리려면 많이 드는 거고요. 내가 성의껏 차리면은 조금 갖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하세요. 내가 그 할머니가 조금 아까 화를 너무 내는 거예요. 확 하면서 내가 너 살리려고 찾아갔지. 내가 먹자고 찾아갔냐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그 할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가서 하시면은 올해 건강하게 잘 일어나. 올해는 운세도 좋으신 분이에요. 올해는 금전으로 금전운도 좋고 귀인으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건강으로 요번에 쓰러지면 큰일 나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결혼하는 꿈을 꿨거든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다 선몽으로 다 할머니가 다 꿔줬구만요. 그러니까 저기 해셔가지고 가시면 저기 보살님들이 무조건 그냥 막 그냥 어거지로 막 돈 많이 부르고 그러진 않아요. 터무니없진 않아요. 어른들이 그러니까는 가서 이렇게 상의하시고 한번 하세요. 하시면은 얘기 저기 잘 하시고 갖고 올해 대수대명 치세요. 네, 혹시 지금 거기 네 위치나 뭐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을까요? 전 용인이에요. 용인이요? 네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백서감이에요. 네? 백서감이요. 백서감이요? 네네. 이게 아, 제 전화번호고요. 아, 네네. 네. 나중에 저기 네. 이게 상담 오실 것 같으면 나중에라도 네네. 저한테 이제 예약을 하시고 오셔도 되고요. 저는 뭐 내숭 떠는 사람은 못 되니까요. 예약을 하시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네. 가까운 데 계셔서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그래요. 아, 그렇게 하세요. 올해, 네. 올해는 상담 받아서 대수대명을 하세요. 그래서 조상에서 미리 선몽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꿈은요.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자손 살리려고 오신 거니까 뭐 방울부채 들으라고 온 거 아닙니다. 아,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